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우주 농업의 기술 개발 현황 파악과 미래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농식품 분야 첨단 과학기술이 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환경에서의 생물학 연구 동향 및 미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형석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 생물학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 바이올로지라는 거는 우주 환경에 생명체가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체가 우주 환경이라는 특수 환경 하에서 어떤 생명 활동을 펼치고 어떤 기전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전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또는 에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진짜 생명체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합쳐서 우주 생물학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고요. 우주 생물학에 대한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식물, 미생물, 동물, 진화, 그 외에도 뭐 분자 생물학이나 생화학, 시스템 바이올로지까지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면 우주 생물학이라는 그 연구를 왜 하느냐를 목적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우주 진출을 하게 되면 우주에 거주하는 인간이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주에 인간이 진출할 때는 유인 우주선, 우주 정거장, 우주 기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주에 진출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당장 뭐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한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주라는 환경이 지금 지구상에서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이고 이 새로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두 번째 요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대한 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왜 우주 생물학이 필요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어떤 특이적인 환경, 특히 이제 미소중력이라든지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원천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봤을 때 미소중력이나 이런 우주의 특수한 환경은 인체 뭐 심혈관계 질환, 근 골격 손실, 백내장, 면역 이상, 뭐 특히 이제 정신 건강, 특히 이제 그 미소중력 하에서는 우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주인들의 칼슘이 매일같이 계속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좀 약간 윤리적인 부분에서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질환 치료제나 신약이나 새로운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우주라는 환경이 독특한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코어트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밀폐된 데서 계속 살다 보면 이분들 분명히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얻어진 그런 좋은 솔루션을 우주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기회라고 많이 고려되고 있고요. 먼저 우주 생물학 연구 사례는 주로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작은 모델 식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C. elegans라고 하는 우리 예쁜 꼬마 선충은 인간과 유전체를 한 40% 공유하면서 굉장히 아주 조그만 그 재배 환경에서 또 외부의 다양한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표현형적인 측면이나 대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C. elegans라는 꼬마 선충을 이용한 노화 연구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 플러스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근손실 또는 골다공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때 지구상에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전에 쥐나 설치류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 환경 내에서 이런 쥐나 설치류를 이용한 이런 시설들 실험들도 주로 이제 우주 정거장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에서 진행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를 제가 아까 어떤 새로운 어떤 코호트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주선 내 또는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장기로 거주하는 우주인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우주식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를 좀 우리가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구에서 그 다양한 섭생을 하는 그런 코호트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우주 식량을 갖다가 섭취하는 그런 코호트 내에서의 장내 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이분들이 겪는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 이 장내 균형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것도 최근에 어떤 장내 균형 연구가 어떤 뭐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는 측면 또는 사후 치료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이게 어떤 테라피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장내 균형, 장내 균형을 위한 이용한 처리법도 우주라는 독특한 환경 하에서 또 우주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로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뭐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 미국의 나사에서 지금 그 플랜트 바이올로지 쪽에서 핵심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분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마이크로 그래비티, 미소중력이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꼭 미소중력 하에서 식물을 잘 키우겠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식물의 비밀들, 지구 환경에서 밝혀내지 못한 그런 비밀들, 그거를 한번 이 환경에서 밝혀내자. 그래서 이미 이것도 한 밝혀진 지 한 4, 5년 됐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식물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거는 식물 뿌리가 자라다가 이렇게 옆으로 딱 휘어도 밑으로 직선으로 자라는 이유는 그 그래비티 중력 때문에 그렇고 식물 뿌리의 말단 부분에는 G프로테인이라는 게 있고 그 G프로테인이 중력에 의해서 이동하는 대로 뿌리가 자란다고 알고 있었고 미소중력 상태에서는 그게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 그거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어떤 새로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기전을 연구하는 거가 하나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 방사선, 다양한 어떤 우주 방사선 그런 빛 하에서 식물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예 광합성을 아예 하지 않고 식물의 광합성을 유도하지 않고 그 광합성을 안 하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나오는 중간 인터미데이트 컴파운드를 배지로 영양분으로 제공했을 때 광합성 없이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 그룹에서도 뭐 이번에 그 네이처의 논문을 냈지만 결국은 달이나 아주 척박한 토양 환경에서 식물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식물과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런 미생물의 어떤 발굴이나 활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주라는 환경에서 식물을 키움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식물을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생물 같은 스트레인을 갖다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구 환경에서 많이 찾으려고 디스커버리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안 나오는 것들도 우주라는 어떤 특수 환경을 우리가 모사했을 때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제 요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R&D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플랜트 바이올로지 식물과학에 대한 기초 원천 연구가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 유전자 규정이나 아니면 식물 세포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기회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트로닉스, 식물과 전자공학이 결합되거나 식물과 기계공학이 결합되거나 이런 다양한 융합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연구 플랫폼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초원천 기술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시대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언제 우주선을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할 수 있느냐, 우리도 언제 우주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달기지나 화성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와 별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 분야는 점점 더 기초적인 부분, 원천적인 부분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달 탐사 추진 및 달 기지 건설 준비 현황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태일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달에 가려고 할까요? 아폴로 미션 이후에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사실은 다른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테스트 베드, 인류의 화성 탐사 혹은 심우주 탐사를 위한 테스트 베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지구와 가깝고 저중력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고진공 환경 그리고 고온과 저온 환경 이런 환경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적응하는데 좋은 테스트 베드를 제공한다 이런 첫 번째 테스트 베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이제 활용도가 높은데요. 지구에서 로켓을 쏘게 되면 많은 연료를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는 데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우주로 나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달을 터미널처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달에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달의 자원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빠르게 심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달 자원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달에서는 헬륨3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자원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히토류도 있다고 알려지는데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달의 물 자원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얘를 전기분해하면 수소랑 산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또 로켓 추진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우주농업 측면에서도 물자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에 보면 달의 중위도 지역보다는 달의 극지방 지구로 달의 남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달의 영구 음영 지역 남극 지역에는 흙과 얼음이 섞여 있는 형태로 함습이 10%에서 20% 정도의 물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달의 표토는 이제 산소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또 잘 분해를 하면 산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미션을 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10년 혹은 20년 정도 조금 뒤에 있는 지금 형태여서 다른 나라와 이제 경쟁을 하려면 다른 나라 미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 우주 농업처럼 약간 이런 틀을 깨는 우리가 아직 다른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는 그런 우주 농업 같은 그런 기술 개발들이 오히려 더 선행이 더 급히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달을 이제 한 번 가는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을 지속적으로 탐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아르테미스 미션을 서포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게이트웨이 미션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달의 궤도선을 띄워가지고 달의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이죠. 이 우주정거장을 이제 기점으로 달의 착륙과 복귀를 수시로 반복하면서 이제 달을 지속적으로 탐사하고자 하는 미션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 빌드업 그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월면차를 이용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약간 이동식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월면차를 이용해서 탐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주 시설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년 이후에는 이제 달에 60일을 거주하고 35년에는 이제 1년 이내까지 이제 거주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미션을 가지고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이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주로 추진한 현황들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는 지금 네 가지 핵심 기술 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우주 건설을 하는데 사실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들,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지에서 현지 재료, 달의 토양을 이용해서 건설 재료를 만드는 부분, 이게 이제 핵심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달 표면의 건설 지도를 이제 상세한 건설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고 이제 네 번째 핵심 기술은 이제 시추를 하면서 지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네 가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9년의 프로젝트 중에 8년 차로 지금 과제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들을 이제 하나씩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행성 지성 환경 모사 기술이라고 달에 쉽게 말해서 달의 환경을 모사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달의 토양을 포함해서 진공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 관심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형 그런 진공 챔버를 만들었는데 인공 월면토, 그러니까 월면토를 20톤을 넣어서 이제 달의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달의 그 얼음 지반을 모사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제 개발을 해서 달 환경에서 흙과 얼음이 섞여 있는 형태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이 됐고요. 뭐 이런 인프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기술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우주 기술들이 이제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챔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달의 건설 재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구에서도 이제 옛날 방식을 생각해 보면 흙을 이렇게 뭐 지푸라기랑 섞어서 만들거나 혹은 뭐 벽돌을 구워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건설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어떤 재료를 운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달의 흙을 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 재료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저희는 소결이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안에 약간 발열체를 넣어서 그 내부에서 발열을 하게 한 다음에 흙 입자와 흙 입자가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고형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달에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10cm x 5cm 정도의 그 균질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이제 개발을 했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으로 달에 이제 건설 재료로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의 남극이 이제 달의 남극의 모든 미션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달의 남극은 태양의 입사 각도가 적어 가지고 굉장히 조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터 같은 부분들은 달의 태양이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 이런 건설 지도를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추를 하고 저희가 지반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장비는 그 남극에서도 현장 시험을 했고 저희 이제 챔버 안에서도 이제 진공 환경 시험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m까지 이제 시추가 가능한 상태인데 이 시추 길을 이제 연장을 해서 최대 이제 3m까지 시추가 가능한 그런 장비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추를 하면서 동시에 그 지반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런 정보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우주 건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뭐 달 궤도선도 못 보내고 탐사선도 못 보내는데 무슨 우주 건설이냐.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 그 선두 그룹과 되게 유사한 그리고 일부는 능가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9년 동안에는 핵심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달 표면에 어떤 유인 기지 건설하는 새로운 과제를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핵심 기술들을 잘 개발을 해왔고 얘를 이제 결과물로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농업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도전이지만 핵심 기술 개발부터 차근차근 한다면 다른 우주 선진국을 뛰어넘는 어떤 키 테크놀로지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